안녕하십니까.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현재 매주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꼭대구사 형태로 진행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꼭대구사 사연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사민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두 아이를 둔 대구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땐 박정희 대통령의 곡만 배웠고 과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세대예요. 5.18 광주 사태라고 맨 처음에 용어를 접했었는데 20살이 넘어서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참사 사진을 보고 이건 어느 전쟁 때 사진이지 하고서 봤는데 광주 민주항쟁 사진이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경북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라고 하면 꼭두각시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구가 살기에는 좋고 사람도 좋은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북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황상민 박사님께서 남한의 박사모와 북한의 김정은을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다고 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했었습니다. 이런 대구에 살면서도 황심소를 듣는 저는 누구 못지않게 고민이 많아요. 부모님은 구미분들이신데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촛불 시위 넌 왜 나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나는 이 나라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이쪽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커밍아웃 해버렸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지금까지는 사실 행동한 것도 처음이고 숨기진 않았지만 말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약간만 다른 이야기하면 종북이나 빨갱이로 사람들 사이에서 몰리니까요. 지금 세상에서도요. 약간 한 번에 이해되지 않게 아리송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밖에서 빨갱이 소리 듣는데 또 집에 가면 저 같은 보수도 없거든요.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 직장 다니거나 돈 벌러 댕기면 제가 빨갱이가 되고 근데 어떤 스캐너가 있어갖고 내 팔은 빨갱이고 내 다리는 뭐 파랭이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청문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대구 떠나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을 그냥 테레비를 통해서 본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끝까지 새누리당 편을 들 것이라고 그쪽 편 사람들은 믿는 것인지 뻔뻔하게 구는 김기춘이나 우병우 등등을 보면서요. 근데 기억 안 난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면 자꾸 빨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허수아비 세워놓고 해먹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너무 제 고향을 비하하는 것인가요? 대구 말고 다른 동네도 사실 잘하리라고 생각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농락당할 수도 있는 존재이고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의 행동과 비슷한 짓을 일상에서 마이크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걸까요? 특히 어르신들의 생각이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의 자식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보수적이더라고요. 상당히 놀랐어요. 20살짜리가 세월호 사건 이야기할 때 그냥 교통사고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을 보고요. 저기 돈놀이하는 거다, 야당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건들어서 그러는 거다 라는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슴없이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형제들도 박근혜 대통령 역할 제대로 했냐, 하야해야 한다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왜 성형도 할 수 있지, 누구는 미용실 안 가냐, 성형 안 하냐, 어디서 종북됐냐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 못 벗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깝깝해지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생각은 딱 프레임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심지어 조금 나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교육과 언론이 조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누가 조작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사고의 틀을 규정해버리려는 움직임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독립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누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겠느냐. 단지 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아서 저도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나서서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대구사에 갔던 것이고 또 가보고 싶습니다. 그 독립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야당은 믿을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야당의 탓도 있어요.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사드 배치했을 때 진짜 야당이면 전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놓고 지금 투사인 척하는 것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독립운동은 이 나라를 구원할 영웅을 찾고 그 영웅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문재인을 보면 지금 문재인이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면서 대표가 6명이나 바뀌었어요. 그 야당 하나를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6명의 대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란의 시기에서 이 나라를 장악할 수가 있을 거란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재명을 하냐? 확신이 없어요. 주변에서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 반기문이 되어야 한다고 난린데 정작 그렇게 되면 싸움만 일어날 뿐인 것 같아요.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은 뭐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이재명 지지자는 난 이재명을 지지해라고 말하면서 뭐를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안희정 씨를 믿고 싶어 하는 분은 뭐를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알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독립운동이 어떤 절대적이고 숭고한 정의를 찾고 실현하는 것인가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시면 그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의는 무엇인가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데 그 책을 많이 사는 게 현대의 정의인가요? 필리핀의 두테르테나 터키의 에르도안, 미국 트럼프 등등 스트롱맨 신드롬이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글을 읽었는데 엄청나게 욕망이 다양해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기준을 원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자신에게서 기준을 찾는 것은 힘드니 자신이 모른 척 설득당할 만큼 강하고 그럴듯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또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촛불 시위 한다고 사람들이 다 모이고 박근혜 퇴진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은 뭐 얼마 전에 탄핵도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촛불 시위 나가고 오면 다 마음이 더 답답하고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잘 안 들고 더 또 다른 좌절감이 더 되는데 이제 전 심리학자 입장에서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막연히 자기가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는 하지만은 그거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자기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더 실망감을 가지게 돼. 뭐 그러면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또 이번에도 또 에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자기 삶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찌질해지고 본인 스스로가 노예 같은 상황이 되는 거 그런 것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심리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각각의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할 때 제가 뭐 뭘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그 대신에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개개인 분들이 가지는 그 생각들을 모으면요 재밌게도 우리 모두가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내가 몰랐던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좀 멋진 용어로 표현하면 대중의 지혜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냥 제가 잘 알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든지 하는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생각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혼자서는 안 되지만은 저같이 이제 약간의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중의 지혜가 모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참여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보통 개인 상담이 아닌 집단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마치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사건을 이해하는데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꼭대구사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 소개도 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50대 아줌마인데 요즘 돌아가는 시국을 보면서 아 그동안 나 뭐하고 살았는가? 너무 나의 안위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유튜브 뭐 이런 걸 찾아보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도 듣게 되고 그러다가 뭔가는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겠는데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교수님의 어떤 그 대선 주자들의 어떤 인물을 평하는 것을 보고 아, 내하고 생각이 정말 비슷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거 달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다는지도 몰랐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댓글도 열심히 달고 추천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하면은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얘기했어요. 예, 이재명 씨가 하는 얘기가 예.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예. 실제로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왔겠느냐. 그렇죠. 단지 해야 되니까는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뭐 나 스스로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래서 이 모임에 한번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여기 오면은 대충 평균적으로 생각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네. 네, 사실 이 대구 하면 참 이 꼭두각시의 본고향이고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곳인데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진실하지 않으세요, 본인은? 나는 한 번도 그쪽으로 찍은 적도 없는데 어디 가면 전부 대구 사람이라고 네. 그쪽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러게요. 호텔 근처도 안 갔는데 자꾸 네. 바람 피운다 하는 소리 듣는 것 같은 아, 그래요? 모멸감을 느낍니다. 네, 아유 내가 이러려고 참 살았냐 그 네.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대구에 사시면서도 상당히 대구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신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전 제 나이 또래 이제 팟캐스트 듣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아. 그리고 유별나던 취급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대부 주위 분들은 다 TV 조선 보시는 분들인가요? 네 거의 그러시고요. 네. 이제 근데 엄마 쪽이 이제 그 보수 쪽이셨는데 네. 바뀌셨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꼭두각시인가 하시고 열 받으셔서. 아, 불쌍하다고는 안. 아니요 안 하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아. 네. 저도 그렇고. 요즘 그래서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면 약간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유 잘하시네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좀 애매한데. 아니 애매한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촛불 시위 너는 왜 나가냐고 네. 물어보시면 네. 나는 이 나라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아 예.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이쪽이었다. 아, 원래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다. 아니요, 숨기진 않았는데 굳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아, 적극적으로 아. 얘기하는 적은 없고요. 네. 그 행동한 것도 이번에 처음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은 이건 뭐라 그러죠? 홈커밍이라고 안 하고 뭐 커밍아웃, 네,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네, 40년 동안 숨기고 살다가 40년 동안 숨기고 살다가 네, 네. 또 뭐 다른 질문 뭐? 제가 올해 마흔인데 제가 이제. 아, 20년을 서울에서 살다가 20살부터 이제 대학 때문에 경상도로 내려와서 아직 못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난 20년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아, 엄한데 와가지고. 혼이 전산인 동네에. 예, 결혼도 경상도 여자랑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랑 이제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아니, 장인 장모님 주로 어떤 입장이신데요? 아, 당연히 이제 보수죠. 네. 이게 사실은 제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지난 네. 오랜 시간 동안 최근에 와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전공이신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들을 거의 치료 수준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맞아요. 그게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시키다가 결론이 마지막에 다 틀어지거든요. 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보시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네. 이건 잘못됐잖아요. 네. 이건 잘못돼.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요. 네. 그러다 결론 부분에서 그래서 저 사람 안 되잖아요. 아니지 그건. 그건 아니지. 아, 박근혜는 아니다라는 거는. 예, 네, 그거까지 됐는데. 근데 새누리당이 믿는 게 사실 그거 같아요. 뭐야? 결국에 박근혜 내리고 자기들 네. 중에서 또 하나 올리면 뭐 누구를 올린다고 장인 장모님은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직은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올리면 네. 그분을 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좀 뭔가 후보가 안 나왔으면 좋겠니까 그 나온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새누리당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네. 나와도 별 대세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대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나 희망을 가지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희망은 갖고 있는데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어르신들이 생각이 안 변하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렇죠. 자식들도 나이랑 상관없이 보수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놀랐어요. 20살짜리가 세월호 사건 얘기할 때 그냥 교통사고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기 돈 노리고 하는 거다 아니면은 뭐 야당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건드려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슴없이 그리고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야당들이 하는 걸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야당들이? 예. 근데 지금도 야들이 하는 걸 보면은 아, 이래 진짜 다시 정권 잡기 힘들겠다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답했으면 왔다니까요. 그래서 야당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해버리면 에. 흔히들 진보를 되게 싸가지 없게 생각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진보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 손실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할 말 안 하고 말을 그냥 조심하고 조신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본인을 조신한 사람으로 봐주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예. 네. 그 저도 빨갱이 소리 듣거든요. 별로 이야기 안 했는데도 그죠? 네. 근데 또 집에 가면 저 같은 보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장손이고 이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밖에 나가 직장 댕기거나 돈 벌러 댕기면 내가 빨갱이가 되고 그래 사장이 이제 수구 꼴통이 되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데 있어갖고 그 포지션이 자꾸 바뀌는 게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어떤 스캐너가 있어갖고 내 팔은 빨갱이고 뭐 내 몸 다리는 뭐 퍼랭이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요번에 청문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제가 대구 떠나봐가 안 살아봐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 모습을 그냥 텔레비를 통해가 또 봤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봤는데 이제 뭐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냥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은 허수아비 씌워놓고 이래 해먹는 거 대구 사람들 되게 잘하거든요. 아 그래? 예, 그게 생활이에요. 아, 다 그래 먹고 살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대구 사람들 먹고 사는 방식이잖아요. 아니 그 대구 사람 다라고는 말 못하는데 대구 사람들이 잘하는 방식 그러니까 박근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냥 예, 이 나라 말아먹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요 그 나라가 그래 되면 안 되지요. 아니 근데 대구 네. 아니 그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내 몸을 이제 팔은 빨갱이 네, 다리는 네. 퍼랭이 이런 식으로 못 나온다 하는 거가 그 말이거든요.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서로 허수아비 시하요 하니까. 그래서 꼭두각시라고 하는 단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되게 헷갈렸거든요. 저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했어요. 네, 허수아비는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꼭두각시는 손도 흔들어야 되고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두각시보다는 허수아비가 그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념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 권력에 이제 순응하는 예, 그런 사람들. 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오늘 대구에서 이루어진 꼭대구사에서는 유난히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종북, 빨갱이, 친일, 수구보수, 여당, 야당 이런 프레임으로 규정하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의 혹은 저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편이 갈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게 될까요? 진짜 문제는 이야기도 하기 전에 계속 패싸움만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종북이라. 그래서 하도 종북이다 그랬어. 내가 나는 경북이다 이랬어. 2017년 1월에도 꼭대구사 악어라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아직 우리도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악어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1월달 첫 번째 꼭대구사 악어라인 서울 모임은 1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응팔에 나왔던 종각의 반줄이라는 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모임은 매주 일요일마다 계속되며 모두 반줄에서 열립니다. 1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꼭대구사 광교 모임이 카페벤의 광교마을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꼭대구사 대전 모임이 대전중앙로역 근처의 지주주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꼭대구사 광주 모임이 상무지구 NGO센터의 학습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민 청취자들은 해당 날짜 저녁 시간을 비워놓아주세요. 각 모임 장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팟빵 댓글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의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꼭대구사 악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나는 꼭대구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뭘 기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에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나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만 황심소 전화기로 날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흔히 이제 TV에서 박사모가 하는 그러게. 그런 행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구에는 딱히 두드러지게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조용한 박사모가 되게 많거든요. 조용한 박사모가 네, 많다. 예. 우리 어머니도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글 많이 보시고는 많이 바뀌셨거든요. 근데 한 날 이제 그래도 나는 문제는 싫다 하시는 거예요. 뭐가 싫냐고 여쭤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 그분의 가장 강점인 인품을 폄하하시는 거예요. 뚜렷한 근거도 없고요. 뭐 금괴 200톤 이런 것도 믿으시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밖에 나가시면 빨갱이라고 종북이라는 그런 게 싸움도 하신대요. 그럼 말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조차도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너무 깝깝해지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생각은 딱 프레임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심지어 조금 나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조작한 자체가 네.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문재인 씨의 본 모습을 보고 또 그것보다도 한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그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흔들리게끔 막 하면 흔들려지니까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사람들은 네.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네. 믿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상황에서 너무 추악하고 네. 너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네. 이거 듣기만 해도 이제 너무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을 네. 너무 불쾌하고 너무 좌절감이 들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왜 거대한 손에 그런 거를 인지 못하고 예, 그 자기가 농락당할 수도 있다는 존재이고 네. 그렇다고 얘기하면 인정하지 네. 않고 네.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언론하고 교육에서 장악됐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세대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만
배웠고 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5.18 광주 사태라고 맨 처음에 용어를 접했었고 제가 20살 넘어서 여기서 사진을 보고 이건 어느 전쟁 때 사진이지 하고 봤는데 80년대 그 사진이더라고요. 네. 제가 경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바뀌고 변화하고 해야 될 텐데 사람들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심리 같은 게 너무 궁금하고 또 엄마가 밖에 나가서 본인 보고 당신 보고 이제 종북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난 어떻게 걔들한테 얘기하면 좋겠노 말싸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도망 나왔다 하시면서 네. 뭐라 하면 좋겠나 하시더라고요. 네, 뭐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시네요. 그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죠. 뭐 거기에 그러면 맞서서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뭐 또는 뒤에 있는 사람이 너 종북이다 아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왜 빨갱이냐? 난 빨갱이가 아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랬대. 종북 그랬어. 종북이 어딨냐? 경북이지. 예,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훌륭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하고 믿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 저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이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박근혜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 미용시술 할 수 있지. 어이 높은 산에 가려면 비약으로도 먹어야지. 뭐 그거 가지고 왜 싸우거나 이야기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돼요. 설득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젠가 그저께도 저 아는 선배하고 이제 그 형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저를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박근혜 너무 불쌍하대. 어이 그렇죠. 진짜 불쌍해요. 일단 이제 저도 간을 봐야 되니까 저는 안 불쌍한가요? 그러니까 아유 한겨스야 뭐 복직 되겠지 뭐. 그러게요. 저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분이 순실이도 없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옷 입을 때 이제는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래서 지 옷을 제대로 못 입으니까 지금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일단 그분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죠, 뭐.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그러세요. 아니, 미용시술 할 수 있지. 근데 요즘에 미용시술을 안 하고 얼마나 속에 기미도 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도 이제 하고. 근데 이제 당장 내년에 우리한테 목표가 있잖아요. 무슨 목표요? 대선. 대선이 있는데. 네, 대선이 있는데. 사람들의 표를 하나라도 더. 아니,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집 꼬마가 내년에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꼬마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애가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애를 붙들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어머님, 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이 간단한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한 명이라도 설득해서 대선 때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새누리 찍는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어떻게 잘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계속 들어보시죠. 황샘소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황샘소가 광고주도 받고 있습니다. 황샘소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답니다. 수준 높은 황샘소 청취자에게 광고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는 이 TK 출신이 아주 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그래. 황 교수 요즘 많이 바빠. 그래서 제가 꼭 대구서 하느라고요. 주말마다 전국을 다녀요. 그랬더니 아이, 황 교수 마음은 알겠지만 황 교수 너무 그렇게 나서지 마. 나선다고 뭐 그렇게 바뀌지 않아. 후분도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항상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다 하셨고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거든. 똑같이 문재인이 나온다고 달라져? 안 달라져.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문재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람들은 감을 못 잡아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 잡아갖고 도대체 뭐가 달라질지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아직도 문재인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지 저는. 아, 그 역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야당이 잡았을 경우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그 확신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월호라든가 뭐 진짜 천안함 사태라든가 그리고 사드 배치가 났을 때 그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식하고 다 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 흉내라고 생각할 뿐이지 단순히 그냥 하는 척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정치적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드러나는 모습만 봐가지고 지금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것도 좋으신 지적이에요. 일단은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만든 거니까 어느 정도 어떤 민주당의 책임도 좀 있다고. 뭐 그 전남부 사태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뭐 사드 배치 일어났을 때 진짜 야당이라 그러면 진짜 전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진짜 언론들 눈치나 보면서 자기한테 좀 해를 이렇게 갈 수 있다 싶으니까는 근데 자기도 그 뒤에서 그죠? 뭐 그러니까요. 하는 신용만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이렇게 이 사태가 되어보니까는 막 마치 자기들이 막 투사인장만 이러는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보를 하셨다면 문재인 씨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몰라요. 지금 아직은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가장 원하는 영웅은 이순실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예요. 솔직히 지금도 네. 원해요. 이 나라를 네. 구해줄 영웅을 원해요. 맞아요. 근데 문재인을 보면 그래요. 지금 문재인이 10년 동안 야당상을 하면서 대표가 6명이 바뀌었어요. 그 야당 하나를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6명의 대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란의 시기에서 이 나라를 장악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구의 생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그거는 있어요. 이 한나라당이 박근혜가 한나라당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가 탄핵 정국에서 한나라당 당대표가 됐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박근혜를 당대표로 내세운 사람들 속셈은 이번 총선은 어차피 물 건너갔으니까 누군가를 당대표로 내놓으면 이 총선에서 죽석이 될 거고 그럼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창이 다시 등장을 하든지 다른 세력이 등장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딱 했는데 오이 완전 탄핵 역풍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작살날 줄 알았더니 웬만큼 평균적 이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믿게 됐냐 하면 박근혜 씨를 내세우면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저 사람 밑에 붙어있으면 저 사람 이름만 팔아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사람 아버지 덕인지 뭐 엄마 덕인지 뭔지 상관없지만은 박근혜는 본인 능력 아무것도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만 내걸기만 하면 밀어주는 그 호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두 분이 열불 내시는 거는 문재인 씨는 그런 호강을 못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기대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10년 동안을 하고 있었는데 검증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검증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검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걸 예. 분석한 거를 예, 분석한 거를 어디서를 봤는지 들었는지 한 거 예, 이야기해보세요. 예. 너무 다들 훌륭하세요. 그 문재인 씨랑 이제 이재명 씨가 요새 떠오르는데 문재인 씨의 어렸을 적과 이재명 씨의 어릴 적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자랐죠. 인격 형성 과정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우하고 거칠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현재 굉장히 떠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생각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어보니까 아니 저것들은 이거 말로 해서 되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해야 되는 인간들. 예, 네,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요새 그 이재명 시장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마음에서 동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까지 그렇게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는 또 위험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문재인 씨 먼저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네. 맞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각자의 생각이 조금은 언쟁이 되어가는 듯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도 필요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논의가 문재인 씨가 적절한 다음 우리 정치 지도자냐 아니냐 이 논의를 하는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하면 뭐 네가 이 사람 지지할래 말래 라는 그런 이 압박을 받게 돼서 사실은 상당히 좀 더 답답해져요. 저는 이 단계에서는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가상의 X라는 사람을 우리 한번 상상해놓고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이런 이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속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은 왜 불러졌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진짜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뭔가 나서주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내 문제까지 잘 파악을 해서 잘 해결해줄 거다 기대할 때 파악해서 잘해주기보다는 일단은 지가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기고 지 원하는 대로 하는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는 문재인이 맞다, 이재명이 맞다, 안희정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이야기 100년 해봤자 내가 믿고 싶은 거 외에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부터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트랩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네네, 부디 좀 알려주세요. 지난 대선 때 정말 당연히 정권 교체하고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MB 까고 박근혜 재미있게 풍자하고 비꼬고 그런 것만 들었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지지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게 지가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 하고 지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 하는 건 인간이면 그러면 먼저 내가 뭘 믿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를 누구를 통해가지고 필터링하거나 누구를 통해가지고 포장한 게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은 뭐를 이루고 싶어 할까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를 이루고 싶어 할까요? 안희정 씨를 믿고 싶어 하는 분은 뭐를 이루고 싶어 할까요? 이 질문하면 갑자기 이제 조금 힘들어지죠, 그죠? 근데 확실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명확해져?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찍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이 되면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우린 한단 말이에요. 우린 MB가 네.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네. 입장으로 찍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 이 사람들 이걸 해줄 거다 분명히. 그리고 이 사람은 안 해줄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더 와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친구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본인이 자파라는 소리를 들을 때 왜 친구분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했냐면 당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헷갈렸거든요. 이 야당 분들이 주로 대응을 분명하게 못했냐면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고 정의로운 척 보이고 싶어하는데 지도 알거든. 지 욕심 채리는 부분이 있거든. 차라리 왜 새누리당 분들이 명확하냐 하면 그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지 욕심 채리는 게 명확해요. 예. 네, 그래서 진실된 인간인 거예요. 그 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진실이야. 내 욕심에서 진실한 거. 이정현 씨 얼마나 진실돼요. 최고예요. 자기 욕망에 진실한 인간만큼 무시무시한 인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게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으셨죠? 근데 지 욕망은 옆에 두고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하면 스텝이 계속 꼬여요. 이게 인간이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꼬이지 않으려면 진짜 절실함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징글징글한 욕망이 있거나 이것이 힘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래서 괜히 우아하게 포장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욕망이 뭡니까? 그럴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 씨가 관심을 갖고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억울하거든요. 억울한데 저 인간이 그냥 내 억울한 걸 대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주겠다 그러니까 내한테 한 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씨 참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겠어. 근데 내 대신 나와가지고 쌓아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괜히 쟤한테 한 표 날리면 내가 더 억울할 것 같은 거야. 이 마음을 우리 분명히 인정하자는 거야. 결국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그 사람은 절대 될 리가 없어 하면서 무조건 문재인이야 아니야 무조건 안철수야 하면서 싸우지 않고 박근혜가 MB처럼 사기치지 않고 박정희 신화를 이뤄줄 것이다 라는 욕망을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고 논의할 수 있었다면 그게 정말 이뤄질 수 있는 욕망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욕망을 말하지 않고 신뢰와 약속의 아이콘이나 국민 행복 이런 이야기에 알아서 잘하겠지 하거나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지금 우리가 혼이 비정상이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단 날 힘내라 아바타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단 날 아수라 발발타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단 날 한번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게 네 뭐 궁금해 만약에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 나왔을 때 문재인 나왔을 때 누구를 겠느냐 자 잠깐만 지금 잠깐만요. 그런데 그거를 함으로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심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누가 조금 더 지지도가 높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될 사람을 밀어줘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밀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고 싶고 대세를 따르면 좀 더 내가 옳은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대통령을 뽑고 나서 손에 장을 지리든지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우지 장지지지 자우지 장지지지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이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진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순식간에도 얼마든지 대세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쩌면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 씨가 됐던 안희정 씨가 됐던 이재명 씨가 됐던 뭐 반기문 씨가 됐던 심지어 그까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가 세력이 세냐 또 누가 옳냐 그러냐 따지면 이전에 DJYS 노태우 세 사람이 싸워가지고 노태우가 이기는 그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있으면 안 되고 되도록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방법을 찾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여기 와가지고 자 문재인 씨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요.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요. 아 문재인 씨가 조금 더 많네. 자 그럼 어때 우리 어떻게 하면 문재인 씨를 더 지지해 줄까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전략적으로나 역량가가 있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전략적이고 역량가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국민들 마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훨씬 더 커요. 우리가 박근혜 씨를 찍은 심리는 아니 청와대가 지집이고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얼마나 대통령 잘하겠어. 네 아버지 대통령인 적 있어?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아봐야지 얼마나 잘하겠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통령 백보다 더 좋은 집안 있어요? 집안이 좋다기보다는 아니 집안이 좋잖아요. 가풍은 좋다고 아이, 집안. 우리가 삼성에 이재용 씨가 삼성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도 삼성 맡는다는 데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 억울하면 네가 아버지를 잘 만나.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해요. 그게 지금 그럼 이 나라가 왕조 시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뭔 소리를 해요? 우리는 여왕을 뽑는 심정으로 공주님이 당연히 여왕이 돼야지 한 것도 대구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랬으니까 그 심리를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럴 때 지난번 대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 인간들이 사기치는데 이 사기라는 걸 어떻게 밝혀야 되는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를 당해도 사기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단계 그 사기에 당하는 사람은요. 네가 다단계 하는데 가지마 그러면 화내요. 뭔 소리야 네가. 내가 이 돈 벌 기회를 도와는 못 줄 망정.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습니까 하면 있어요. 어떻게 막느냐. 그럴 때 지금 같은 경우에 박근혜 씨를 왜 우리는 뽑았는가 하면 번듯하고 잘난 사람에 대한 열망. 이명박 씨 하면 상당히 간사하고 잔머리 굴리고 품위가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위 있는 사람 누구야? 아버지가 대통령인 사람. 이 공주 출신. 품위 있는 그 품.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기춘 씨가 이 엘레강스하고 그레이스풀하다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엘레강스하고 그레이스풀한 분이 알고 봤더니 꼭두각 씨였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인성이 잘못돼서 그래. 인성이 잘못돼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럴 때는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나름대로 아, 저 사람은 뭔가 꼭두각 씨가 아니고 품위 있게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이 조그만 나라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해. 그럼 세계를 다스린 세계 대통령. 이게 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가지게 돼요. 그래서 뜬금없이 반기문 씨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박근혜 씨 임기 내내 반기문 씨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제가 그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이 인간들이 그랬을 때 그럼 반기문 씨가 나오게 될 때 그럼 반기문 씨가 능력이 되니 그 사람이 깜냥이 되니 이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감히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사람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 학벌에 비교가 돼? 그럼 그 사람 얼마나 깨끗했으면 지금까지 뇌물 먹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으면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따른대요.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프레임이나 논리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100년 이야기해봤자 그때부터는 자기가 믿고 싶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에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 프레임을 깨야 돼요. 우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찍은 사람이 다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찍었는데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요. 처음부터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MB에 실망하고 우아한 박근혜에게로 그리고 박근혜에게 실망하고 세계적인 자리에 있던 반기문에게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겠네요.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정말 이 프레임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 시대적 소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때 그 시대적 소명은 단순히 지난 9년의 적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실제로 박정희 정권 이후에 사회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졌습니까? 박정희 정권 18년, 그 다음에 전두환 7년,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5년에가 12년 앞으로 합하면 40년이에요. 그 40년이 실제로 YS, DJ, 노무현 15년 동안 변화시켰냐? 전혀 못 반영시켰어요. 그 다음에 10년이 결국에는 2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변화시키는 그녀 그 25년 동안 연명해서 지냈던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그 40년을 없애려면요 적어도 15년 정도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 40년의 적폐가 뭔지에 대해서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뚜렷한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갑론을 박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그걸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면 제가 특정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너 누구 지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야. 그런데 적어도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후자.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시대적 소명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충족하는가 저는 사람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볼 때 저는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믿고 욕망에 충실하지 않는 인간은 난 믿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김기춘을 믿고 우병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간이 내가 걔한테 영양가가 없을 때는 내 앞에서 결코 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할 거고 영양가 있는 일을 시킬 때는 견마지루를 다 할 인간이라는 거를 저는 믿어요. 진실된 사람. 알겠죠. 그래서 이정현이 진실된 인간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순실이하고 진실이하고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박사님. 그런데 제 욕망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잘해줄 사람인지 물어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쪽팔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걸 바란다고는 말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서민경제, 국가위기 이런 이야기로 포장하고 싶어요. 그럼 또 속고 사기당하겠죠?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냐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싶은 게 욕망인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의 염원들이 뭔지를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시대적 소망이라는 것이 모아질 수 있겠네요. 2017년 1월에도 꼭대구사 아고라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아직 우리도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1월달 첫 번째 꼭대구사 아고라인 서울 모임은 1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응팔에 나왔던 종각의 반줄이라는 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모임은 매주 일요일마다 계속되며 모두 반줄에서 열립니다. 1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꼭대구사 광교 모임이 카페벤의 광교마을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꼭대구사 대전 모임이 대전중앙로역 근처의 지주주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꼭대구사 광주 모임이 상무지구 NGO센터의 학습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민 청취자들은 해당 날짜 저녁 시간을 비워놓아주세요. 각 모임 장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팟빵 댓글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의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꼭대구사 아고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나는 꼭대구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뭘 기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에는 꼭대고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꼭대고사를 자신의 도시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나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만 황심소 전화기로 날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진짜 궁금한 게 노무현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야성적인 사람이 왜 청와대에 가서는 그렇게 나아야 되셨을까요? 아, 그 훌륭한 질문이세요. 본인이 야성적인 사람 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통합을 해야 되고 적과 아군을 다 어루만져야 되고 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에 아 자기도 그래야 되겠대요. 근데 이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네. 심지어는 그 탄핵당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민주당에서 뺏어나가지고 열린 우리 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 때문에 탄핵당한 핵심이라는 거 아시죠? 정당은 이게 정의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개인의 1위를 뭐 취하기보다. 뭐야. 너무 앞선 거 아닐까? 시대를. 너무, 그렇죠.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 양심적이었는데 정치를 하려면 양심적이면 안 되죠. 본인이 정치인인데 본인이 신부나 요즘에는 사실 그래요. 목사나 중도 안 그러는데. 예. 우리 신부나 목사나 중처럼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정의로운 것을 지향하셨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지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노무현이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 이제 권력을 다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안타깝게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이건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는요 절대적이고 옳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의 전체 내용은 정의란 그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것을 정의라 한다라는 게 정의예요. 그럴 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많이 팔린 나라고 그 저자조차도 미국에서도 그 책이 2만 권인가 3만 권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책이 50만 권이 팔렸어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면은 나치가 그렇게 독일국민을 그렇게 체제하고 독일국민을 움직였을 때 그렇게 무중인 방향이 그쪽이었잖아요. 그 정의로 온 건 알죠. 그때 당시는 정의였어요. 정의는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절대적인 걸 나가야 돼. 그래서 때때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 중에서도 훌륭한 말씀인데 그분이 교육받은 시대의 많은 부분을 그분도 본인도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걸 이제 심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적이 악마와 같은 존재를 아주 뚜렷할 때는 내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 악마와 반대되는 거는 무조건 정의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나의 적이 희끄무리하고 애매할 때는 진짜 힘든 게 무엇이 나의 정의인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운동을 하고 야당 지도자일 때는 권력을 가진 저 사람들은 정의에 반하는 존재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권력을 가진 입장이 딱 돼버리면 무엇이 정의인가를 본인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이 받았던 공격이 뭔지 알아요? 좌회전 신호를 두고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라크 파병. 거기서 완전 무너졌죠, 이미지가. 우리는 왜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절대적인 정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이 또한 혼란스럽고 복잡한 요즘 우리가 찾고 기대고 싶은 정답은 아닐까요? 그런데 박사모에게는 박근혜가 선이자 정의인 것인데 말이죠.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학원쌤이 네가 믿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생각이 어떻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나중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전 솔직히 지금 이 내용들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중학생이 이해를 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만약에 제가 투표할 때가 됐다면 네.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미디어에서나 하는 걸 구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요. 자기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이거는 투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지금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사귀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를 알고 사귀는 것과 모르고 사귀는 거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들 들었죠? 예, 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예,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사귈 때는 나중에 사귀고 나면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 후회를 하면 누구한테 후회를 했냐면 지한테 후회를 해요. 자책해요. 저 그게 너무 심해요. 그렇죠. 본인이 모르고 했으니까 자책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자책을 하면 이중으로 고통스러워요. 그 간 놈이 나쁜 놈이지. 나를 속인 놈이 나쁜 놈인데 그놈 나쁜 놈한테 욕을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한데 그 인간은 사라지고 내가 나를 자책하면 내가 속아서 당한 것도 있고 내가 나를 자책해서 괴로운 것도 있고 사춘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그래요. 지금 다 박근혜 찍고 났어 지금. 박근혜 때문에 지금 우리 다쳐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대구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책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면 대구 사람이라고 그러면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부자실게 나는 안 찍었어요 뭐 이런 또 변명까지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네, 삼진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투표장 갈 때 되면 또 바뀌어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좋아했는지, 왜 지지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죠? 뭐 질문 있어요? 한선민 교수님은 왜 맨날 팟캐스트에도 그렇고 네. 맨날 나 교수 잘린 거 계속 말해요. 그게 한선민 박사님이 하신 이유고 모적이고 그런 거여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한이 맺히는 게 교수로 잘린 거예요. 너무 지겨워요. 지겨워요. 지겨워가지고요.
사람들이 내만 보면 어디서 잘린 교수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저 목표예요. 왜 그러냐? 저는 제가 잘린 게 세상에서 가장 쪽팔린 일이거든요. 조금도 방어할 능력이 없이 무기력하게 당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것만큼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별볼 없고 무기력한 존재냐라는 거를 생각만 하면 다시 느끼는 거야. 다시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두 번 다시 내가 안 잘린다 이제. 사는 게 쪽팔린 거에 또 다른 증거가 되니까 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쪽팔린 걸 이렇게 푸는 거야. 저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니까 즐거우셨어?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곡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 구해낸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알게 됐고 또 앞으로 진짜 우리한테 남은 과제가 뭔지를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감으로 놓는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시 알리는 작업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제가 사실은 교수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쯤 이 잠룡들에 대한 이미지 분석이 끝나가지고 열심히 인터뷰를 해줄 텐데 이 그걸 지금 못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 달 들어와서 아 그거를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항심소를 통해서 열심히 알려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대구에서 그냥 커피 한 잔씩 하고 케이크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대구분들이 인심이 참 좋네요. 신기하죠? 예. 저도 그게 신기해요. 예, 그게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왔는데 예. 제가 서울 쪽 사람보다 훨씬 예. 인심도 좋고 정이 예. 많고 정이 좋은데 많고. 예. 정치만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라는 거는 제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즐겁게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이 꼭대구사와 항심소 미팅을 제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대구사 대구편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는 안 찍었어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황심소를 듣는 사람들도 나는 안 찍었어 찍은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 왜 맨날 새누리당만 찍는 거야? 혼이 비정상인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다음 대선에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서 정권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되는 것은 박근혜를 찍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심소에서 드리는 솔루션은 대선 주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꼭대구사와 황심소에서 가지고 우리 각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 연구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해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황심소는 다음 대선까지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황심소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팟빵에서 황심소 구독하기, 다운로드도 잊지 마시고요. 황심소 꼭대구사 참석과 해피 나눔 정기 후원으로 그 뜻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대선 인물 분석 연구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뜻을 모아보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